성현! 방황의 끝에서 기타를 만나다. 미모의 어머님과 발명가 아버님 사이에서 이제 삼남 이녀 중에 셋째로 태어나서 들어보니까 유복한 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할아버님 굉장히 뭐 네, 할아버지가 대단하셨죠.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그 우리나라에 운송업이라는 게 거의 없을 때 그때 자전거가 귀했어요. 그렇겠죠. 네, 자전거가 귀한 시대에 수백 대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미군 부대 쪽에서 렌트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셨죠. 굉장히 부자셨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제가 다섯 살 때 기억인데 상도동의 집 마당이 잔디로 돼 있었는데 거의 끝이 거의 아마 조금 가장해서 그런 집이었어요. 예.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 또 어렸을 때 시각으로 보면 커 보이더라고요. 그 길어 그렇죠. 보이고. 예. 골목도 커 보이잖아.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때 그런 운수업을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비행기까지 사업을 넓히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그게 실패하셨죠. 그 승부수에서 만약에 할아버지가 깃발을 드셨다면 아, 지금 차원은 다르죠. 정말 내가 꿈꾸는 저희 멤버들을 제가 헬기로 하와이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락커의 꿈. 락커의 꿈이 왜 헬기로 하와이에서 만나야 됩니까, 락커는? 베이시스트는 구라파에 있고, 아니죠, 저 이타라, 이, 어디? 이태리에 있고, 구라파는 이태리구나. 구라파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베이시스트는 뭐 이태리에 있고, 드럼은 발리에 있고, 전 뉴욕에 있습니다. 정동화가 서울에서, 형 이번에 음반 하나 내야 되겠죠? 그러면 콜! 그러면 헬기로 각자 하와이에 모이는 거죠. 근데 실제 외국 사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 보죠? 에어로스미스, 벤 헤일런 이런 팀들은 지금도 헬기로, 전용기로 만나죠. 이야. 근데 우리는 어디서 모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산동에서 모입니다. 아, 당산동이 어떠세요, 다 좀? 아, 당산 좋아. 당산 너무 좋은데. 예, 재감도 있고, 예. 시장도 가깝고 좋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할아버님이 이제 일고 놓은 기업을 네. 아버님이 이제 이어받으셨는데 못 받으셨죠. 아, 이어받지도 못하시고. 아, 그렇죠, 그렇죠. 실패한 무렵에 제가 이제 학교 갈 무렵이었거든요, 그게. 그럼 형님까지는 아주 유복하게 살았죠. 예, 그 혜택을 다 보고.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작은형까지도 사립학교를 다니고 그랬어요. 70년대 초인데 그 당시에 사립초등학교는 대단한 겁니다. 교복도 입고 막. 네. 근데도 자료를 보면 김태훈 씨도 사립초등학교를 입학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있으니까 입학은 했는데 이제 그게 저희 그때 가세가 완전 기울었을 때입니다. 네. 근데 제 기억에 그때 저는 그 교복을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그 모르는 선배한테. 사립학교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부잣집 애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면 많이 씻지도 않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옷은 지저분하고 물려받았으니까 너덜너덜할 거고. 그러면 네. 친구들과 적응이 안 됩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현재로 치면 약간 왕따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마저도 저한테 무관심했었어요.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게 왕따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그 따귀, 예. 따귀를 수도 없이 때렸습니다, 저를. 누가?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을. 왜 맞았습니까? 숙제 안 하고 뭐 안 씻고 뭐 이런 건데 그 초등학교 1학년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사실 그 있는 건데 칠판에서 저쪽 끝 벽까지 내가 몰리는 상황에서 계속 때리면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가? 몸이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이게 망가지는 거죠. 큰 상처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간다 그러고 그 조그만 아이가 학교 담벼락을 축으로 큰 학교로 이렇게 돕니다, 혼자. 영화로 치면 그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 그 안타까운. 그 돌아요. 학교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집에서는 간 줄 알죠, 학교를. 왜냐면 들어가는 순간 그 소외감이 이로 말했어요. 그 세상을 처음 만난 아이가 집에서 아빠 품에서 자다가 막내니까 학교라는 단체에 있는 데를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걸 아이들이 얼마나 설레어 하는지 아십니까? 설레죠. 예. 그럼요. 새 옷을 입고 가는 날인데 그 첫날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 아주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6학년 때까지 그렇게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학교에 대한 그 향 자체도 싫어하는 병적으로 연필 냄새를 싫어하고 이런 병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순간도 이 정도면 적응했다라고 느꼈던 적이 없습니까? 없어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학교 가는 게. 이야.
사실은 그 지금도 어딜 가든 그런 아이들이 나는 보여요. 그리고 그런 소외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제 나름대로의 보통 사람과 다른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나고 너는 너다란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오래전의 나다. 너는 불쌍한 너다가 아니라 오래전의 나인 거예요. 그냥 하나인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탄생에서도 그 멘토 역할을 하시면서 구세주 역할을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예. 힘들 때 나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제가 그 친구한테 동정을 베풀 수 있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나는 제 과거를 보고 있는 거죠. 끌어주고 싶을 수밖에 없죠. 학교 빙빙 돌면서 생각했던 게 기억납니까? 근데 저는 막내 아들이라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모진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밤 7시면은 아버지가 돌아오시거든요. 회사에서.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창 밖으로 들어오실 때 항상 기침을 한번 하시고 들어오고 겨울에도 그 당시 이제 호빵이나 무슨 사과 같은 거 몇 개 사고 항상 들어오셨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낙으로 살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밤에 아버지를 만난다는 그런 소년이었죠. 지금도 잠이 안 올 때는 제가 불면증 환자인데 약간 72년도를 생각합니다. 그럼 잠이 옵니다. 내가 어렸고 우리 아버지가 겨울에 코트를 입고 돌아오시면서 기침을 하시고 빵 봉지 소리가 나면서 나를 깨우고 이 장면을 회상할 때 잠이 와요. 그 정도로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예. 실례로 최근에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마취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마취가 들어가는 상태죠. 선생님, 1970년대를 아십니까?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인 거지. 본 기억은 없는 상태고? 예, 없어요. 70년대를 아십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를. 저는 그 전체인 거예요, 제가. 기타를 접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기타를 잘 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뻥을 치죠. 근데 이 뻥을 치고 거기에 맞춰가는 인생도 재밌습니다. 네? 발상자라니까 네. 뻥을 쳐놓고 맞춰가는 네. 선뻥 후 노래요 그러지. 말 잘 만드네. 기타 치는 친구 얼굴이 잘생겼었어요. 얄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부도 잘하고. 나하고 극과 극이죠. 어? 근데 의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의리도 있고. 또 회장이야. 정말 짜증나는 사람인데. 걔가 소풍 가서 여학생들 많은데 걔만 바라볼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선포를 하죠. 야, 그건 기타가 아니다. 이해하지? 예, 예, 예. 일단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라도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죠. 아, 예. 그때 걔가 나 어떻게 치고 있었어요. 나 어떻게. 그거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려운 코드곡이거든. 나는 레드 제프린 외에 안 친다. 이제 들어본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너무 크게 잡은 거예요. 제가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레드 제프린에 맞춰 제가 인생을 삽니다. 6개월 동안 기타를 전혀 못 치는 사람이 그걸 카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보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보여봐라. 아, 이거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어떻게 든 방법이 그다지. 야, 그만. 뭐든지 기싸움인 거야. 그리고 뒤로는 연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피가 날 정도였어. 그렇게 해서 기타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받기 위함을 얘기한 것도 맞는 얘기죠. 하지만 결정적인 거는 관심을 끌기 위한 거고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소외되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기타가 나한테 눈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그 기타를 제가 친 뻥에 맞춰서 그 기간 동안 완성 지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숙제를 제 자신이 스스로 만든 거죠. 그것도 제 자신과의 약속인 거죠. 아니 근데 6개월 동안 독학으로 레드 제플린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레드 제플린 6개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죠. 네. 결과적으로. 레드 제플린 무슨 곡을 말씀하신 겁니까? 스트레이트 뭐 조금 라디오 스트레스가 했던 곡이에요. Baby I'm Gonna Leave You. 한 거야, 내가 이거를 무대에서 A 마이너로 시작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A 마이너. 어떻게 보면 왕따, 상처 투성인 학생이 그렇죠. 기타 하나를 가지고 살 통로를 찾은 거죠. 그렇죠, 재탄생된 거 아닙니까? 모두 그 관심이 대상이 되고 고1 때부터 저는 일렉트릭을 잡았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마이 셰로나, 네크. 마이 셰로나 알아요? 알죠. 수학여행 가서 제가 그냥 당장 수학여행에서 방도 제가 혼자 따로 썼어요. VIP. 아, 수학여행 가서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수학여행 그냥 오르시면 다 단체로 자는데.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인정도 잘해주시네요. 부럽다 바로 인정해. 김태훈 씨가.